순진해? 봤어? 대학생이래. 대학생인지 늙은 할망구인지 어떻게 알아?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왜 그래? 열 가지 받으면서. 내가 지금 열 안 받게 생겼어? 밥까지 굶고 들어왔구만. 내가 인기 있으면 자기도 좋은 거 아니야? 좋아 좋아. 너무 좋아. 되지겠는데. 선은 지켜야 된다 이거지. 아까도 그게 뭐야. 적당히 했음. 다음에 또 보자고 밥 먹으면 되지. 나 혼자 뻘쭘하게. 처음이라 나도 흥분했어. 그것 때문에 서운했어? 여기서도 중심 잘 잡아. 난 여기 잘 들어와보지도 않지만 가끔 들어보면 별이 얘만 꼭 그렇더라고. 오빠 오빠 살살 꼬리치면서 자기도 딴 사람한테는 짧게 대답해주면서 별인지 별똥인지 얘한테만 길게 대답해주고. 어린애가 가수 되겠다는 게 기특하잖아. 기특할 것도 셌다. 요즘 가수 되겠다는 애들 한 집 건너 하나야. 아무리 팬이지만 오빠 사랑해요? 나도? 아무한테나 사랑한다 그래? 아니 다들 그러잖아. TV 안 봐? 여러분 사랑해요. 그건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거지. 개인 톡도 아니고 단체 톡에 하는 걸. 진짜 감정 있으면 단체 톡에 그러겠어. 사람들 다 보는데. 별이는 딴 사람들도 다 이뻐해. 자기도 들어봐. 자기 팬클럽에 마누라까지 들어가서 설쳐야겠어? 인기 떨어지게? 그걸 아는 사람이 이러냐? 일일이 트집 잡지 마. 내가 트집 잡는 거야? 요새 자기 나 제대로 쳐다본 적 있어? 나 눈 어떻게 생겼어? 나 쌍꺼풀 있어 없어? 눈동자 무슨 색이야? 아이고 그만하자 이광식. 아이고 우리 왕방울 질투 장렬이네 아주. 내가 질투나서 이러는 걸로 보여? 웃겨. 내가 겨우 별인지 별똥인지 그런 애한테. 말도 안 돼. 이건 예의 문제야. 요즘 내가 문자에도 답도 안 하잖아. 자기는 완전한 내 편이고 이 사람들은 남이잖아.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성 들여야 돼.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. 앞으로 왕방울한테 답장 잘할게. 왕방울 싫어. 왕눈깔도 싫고.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. 요새 연예인 좀 왔더니 말만 늘었어 아주.